너희들 나라 위해서 지금 이랬는데 좋게 생각하고 누가 이 아이들을 이리 내버렸어? 아이고, 이제 우리 가도 되겠는데 괜찮아? 물이 뭐 있는지 몰라가지고.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하기는 그 물이 보고 감사하는 거지. 아유, 진짜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학생들 보고 감사한 거지. 이불이 뭐 있는지 몰라가지고 까는 거랑 덮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까라는 놨으니까 덮는 거 하나 덮으면 되고 이제 내가 만든 거예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가 자리하고 뒤 앞에 그 이만큼 있어요. 아니면은 내일 가져온다는데 오늘 새벽이나 내일 아침까지. 오늘 새벽? 근데 이거 제대로 된 거예요? 덮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돌멩이 같은 거 갖다 놔야 되잖아. 아이고, 몰라요. 아, 여기 있는 거 없어도 돼요. 네, 괜찮아요. 무게가 있어서. 아, 저거. 그거 뭐 어디 다 먹여 가지고 내려 보내고. 병원 가야지. 이거 제가 해야 돼. 아, 이거 하나구나. 아유, 형아. 아유, 그렇지. 고생을 그리고 며칠째로 지금 고생을. 아까 이거 카톡칼 어디 있어요? 네? 카톡칼. 카톡이요? 네. 카톡칼. 칼. 아, 칼 없어. 나 칼 없어. 아, 누가 잘랐지? 형아가 잘랐네? 쓰러진 거든 어제도. 네. 이 형아가 잘랐네? 아무래도. 일단 6박 7일 동안 9시간 갔다. 깨졌네? 아, 엄청 세게 쳤네. 한개 있었는데 치는 거? 그게 있어야 돼. 네, 나는 목을 따뜻하게 해야 돼. 이 건데? 안정. 밥 먹었어? 안정감. 어? 근데 저... 아까 빈혈이 아, 여기 있었어. 어, 아까 여기야 하나뿐이 못 봤는데 나는? 뭐가요? 치는 거. 치는 거? 치는 거? 나는 앞쪽이 이만한 거. 나는 앞쪽이 이만한 거. 여기 있었던 거. 아, 잘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 이거 하나뿐이 없었거든? 뭐, 여기 하나 있네? 아, 예, 예. 이거는 저기 안에다 놔야겠다. 치는 것까지는 못 봤어요. 안에 정리는 했는데. 난 그거 하나뿐이 없어. 형아가 다 차근차근 다 했어. 엄마하고 들어가가지고 여기는 화장실 있으니까 편하게 아니 요가 갔다 왔어. 네, 앞에 있어요. 있어요. 네. 어, 거기 쓰고 따뜻한 물 좀 달라면 준다고 네. 학생들이? 저기 전기 좀 쓰고 있어. 아직은 안 돼. 내일 뭐 전기 연결 그럼요. 오늘 밤을 나가면 안 돼. 알아, 한 번 듣고 무슨 할 것도 아니고 카펫 같은 거 이거 저기 다 넣지는 안 했죠? 있지? 손했지? 몰라요. 아, 맘에 그, 야? 안에 맘에. 아, 이게 무슨 일이냐. 언니도 이불 두 개 갖고 왔네. 아, 그래? 안에. 깔개하고. 깔개하고, 그 응. 밑에 갑자기 그래서 이 엄마하고 저 형하고. 말해 주세요. 형. 이런 거 좀 타죠. 10월 23일 날인가요? 그때 처음으로 네, 그때 했잖아요. 처음 기자회견했어요. 그때보다 그리고... 지금 또 엄청나게 막 성숙한 느낌이 많이 들고 아... 고생을 너무 많이 하게 한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걸 또 느낄 수 미안해요. 있는 게 느껴지는 게 처음에는 전국 학생수 연합도 약간 애들이 나도 할래 이런 건 있었는데 되게 겁먹고 무서워하고 그리고 조심스러워 하는 것도 되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오늘 같이 이렇게
오늘 처음 만난 친구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다 지방에 살다 보니까 다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오늘을 계기로 만난 친구들도 되게 많은데 그 친구들도 오늘을 계기로 되게 더 뭔가 자긍심도 얻어가고 아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뭔가 자신감도 좀 얻어가고 신뢰감도 좀 얻어가고 그러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오늘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많은 학생들한테 약간 어느 정도 용기를 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영 많이 했네요. 이게 맨 처음 시발점이 그거 네 성평화 동아리 골평화 아니요 네, 골평화가 아니라 골패미 주입식에 저항해가지고서 얘기를 했더니 그때부터 여러분들을 몰아세웠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였죠. 거기가 시발점이었나요? 그 패미 문제? 사실 그게 좀 드러난 것 중에 하나고 네. 실제로는 저 1학년 때 들어왔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걸 다 꾸역꾸역 참고서 보니까 있는 걸 보니까 그야말로 인격 살인을 당하는 거를 그냥 어쩌지 못하고 늘 그래왔다는 것 때문에 네. 누르고 그거를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예. 인격적으로 이렇게 막 통제하고 약간 그런 분위기에 잡혀 있다는 것 자체를 네. 이렇게 조성되는 것 자체를 그 좀 늦게 알았어요. 저 1학년 때 한 2학년 때 초반까지 모르다가 거의 이제 2학년 끝나갈 때쯤에부터 살짝 알았죠. 이제 이 분위기가 잡히고 이런 그런 것들이 이런 교육 사상주의가 좀 연관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좀 늦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훌륭하네요. 그래도 그럼 3년 내내 싸운 거네요. 싸우면서 학업을 해왔으니 하고 싶었던 거를 굉장히 많이 누르면서 포기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겠네요. 뭐 근데 뭐 농성하면은 이제 여기서 시간도 많이 남으니까 요즘 뭐 그림이나 그리려고 여기다가 이젤 펴놓고 다음번에는 형들 뭐 게임기라도 좀 갖다가 심지어 서포트를 합시다. 그건 좀 이상한 게 그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좀 대화합시다. 그리고 질문 있어요. 그쵸, 그랬는데 답을 하나도 안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하고 해도 뭐 전부 부인하시고 예. 네, 이게 영상으로 나와 있고 문서로도 나와 있는데 예. 전부 부인하시고 예. 원하는 게 딱 예.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답변 좀 해주세요. 딱 그거 하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데 한 번도 그거를 아까 마주해라는 말이 정말 그 되게 가슴이 아픈 말이던데. 정말 제대로 된 자리가 한번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것만 있어도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대신에 비공개로 말고 공개적으로 비공개로 그렇지. 하면은 또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지 모르니까 그냥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게 아예 대화가 안 되니까. 네. 지금 제일 힘든 거는 그러면은 이게 계속해서 부득이 폭력을 행사하고 여기다가 폭력을 했다고 뒤집어 씌우면서 그다음에. 마치 합리성이나 무슨 제도를 가장해서 여기다 징계를 주고 제일 최악의 경우에는 입학한 학교를 취소할 수도 있는 네. 그런 실력 행사를 하겠다는 그런 점입니다. 사실 누가 봐도 교육청이나 인원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거기 정치교사 K분이나 누가 봐도 어느 정도 연결고리나 유착이 있다는 거는 정황상 확실하긴 확실한데 뭐 저희가 어떤 권력이 있거나 그걸 다 파헤치거나 이럴 수 있는 권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확실하긴 확실한데 이거에 대해서 뭐 저희가 입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그냥 목소리를 계속해서 낼 뿐이고 그리고 여기 권력 집단에서는 그냥 무시하면 되는 느낌이고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죠. 공개적으로 정말 대국민 담화 같은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게 누구나고 등장인물 누구누구 불렀어. 내일 모레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줄게요. 화랑군하게 얘기를 하면 네. 네. 딱 그럼 부르고 싶은 사람이요? 네. 조희영 교육감님 또 부교육감님 네. 정치교사 K분 네. 인원고등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 그리고 또 누가 있으면 좋을까요? 수많은 기자분들? 아 그쵸 기자분들부터 시작해서 방송국 유튜버 예, 좀 지식인 분들 싹 다 해가지고 대국민 토론회장을 한번 탁 열어줬으면 좋겠네요. 듣고 싶은 말은? 듣고 싶은 말이요? 뭐 이거 인정하고 사상주의 이런 거 있던 거 인정하고 책임을 진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친구들은 껄끄럽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희 친구들이요. 그래도 원래 친했던 애들은 그래도 이제 뭐 그래도 친구니까요. 예. 정시 보고 그러면 좀 더 학생들이 눈치 덜 보고 나올까요? 자기 일 아니라서 안 나올 거예요. 아, 그 정도. 자기 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예. 별특히 별에서 그런 것도 없고 애초에 이제 애들은 이런 집회 같은 거 하고 이런 활동하는 거 자체를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뭐 다 짝퉁 조국의 가족이 아니고 짝퉁 조국의 자식 새끼들 뭐 그런 거를 바라면서 그러기를 지향하면서 공부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알면서도 친구들이 이렇게 냉정할 수가 있다는 게 그 뭐 네. 그리고 본인이 의사가 있어도 부모님들이나 주변에서 이제 말리는 경우가 많고 막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도 저희 제 친구들 중에서도 그 지방에서 올라오려는 친구들 중에서도 좀 더 있었는데 여러 이유로 참여를 많이 못했거든요. 그래서 네, 좀 아쉽습니다. 매번 그런 것 저기 그런 상황에 처할 때마다 좀 안타깝고 이게 기운도 빠지고 그럴 것 같은데 뭐 씩씩하게 잘 전진을 해오더라고요. 감동적이고 네. 오늘 어른들도 뭐 울먹울먹할 정도로 미안한 마음 가득하고서 많이들 참석해갔다 가신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버틸 수 있었던 하나의 제일 큰 뭐 본인의 성격적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동기라든지 뭐 어떻게 바르게 이렇게 딱 말을 할 생각을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아, 뭐 어떻게 버텼냐라고 물어보신 거죠? 글쎄요, 그 어떻게 버텼을까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긴 한데 뭐 그냥 뭐 거의 요즘엔 24시간 인호랑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뭐 그 의식 자체도 굉장히 뚜렷하고 24시간 그런 사람들끼리 계속 붙어 있으니까 계속 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뭐 영화 하나 찍으실 생각이 없어요? 영화요? 겪은 게 많은데 뭐 돈이 있어야 영화를 찍죠. 콘텐츠가 풍부하잖아요. 콘텐츠가 자산이잖아요. 뭐 근데 영화 찍는 게 쉬운 일인가요? 근데 하고 싶은 말들은 다 정리가 돼 있죠?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요? 정리하려면 원래 아까 전에 제가 집회 때 뭐 선언문이라고 결의문인가 선언문이라고 읽은 거는 제가 어젯밤 새벽에 이제 발톱 깎다가 아, 뭐 좀 그 기운을 받아가지고 쓴 건데 원래 그 제목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내가 그 각오를 그러니까 목숨을 걸 정도의 각오를 약간 그런 각오를 걸고 약간 쓴 느낌이었는데 너무 표현이 오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좀 그런 부분 좀 삭제하고 원래 제목 유서였거든요. 근데 약간 그렇게 하면 오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말 안 했고 주장했어요. 네. 예. 그리고 깊고 멋있었고 네, 다 전달이 감사합니다. 되도록 네. 최대한 많이 많이 터뜨리고 네. 빨리 빠른 시간 내에 공론화가 되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저도 저희들도 좀 애를 많이 쓰겠고요. 기성 세대들이 아, 좀 창피한 줄 알고서 나서야 되죠. 그렇죠. 네. 그 정말로 그 지식인이라고 이 시대 지식인이라고 자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나서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더 이상은 이게 너무나 빠르게 모든 걸 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악의 세력에 이 시간들을 이런 데 쓰지 않고 정상적인 학교였다면 네. 뭘 하면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지금쯤 뭘 하고 싶어요? 뭐 지금쯤 아마도 뭐 저희 학교 정상적인 학교입니다. 예, 당연하죠. 정상적인 학교인데 네. 예, 뭐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은 저도 뭐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든가 알바를 하든가 하면서 아니면 뭐 갔겠죠? 공부를 했을 수도 있고요. 다른 공부를 했을 수도 있고. 거기 혁신학교죠? 네, 혁신학교입니다. 혁신회를 완성했네요. 네. 아, 저는 저희 학교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당연하죠. 죄송합니다. 네. 남은 시간 건강 관리 잘하시고 아 네. 네 이제 다가오는 미래는 이제 오롯이 두 사람 몫입니다. 재밌고 신난 학창 생활, 대학 생활 할 수 있길 바라고요. 아, 또 네. 자주 봐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아주 많이 아, 하셨고 아, 네. 감동적이었고 울림이 컸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별 보이네. 화요일 목요일마다 여기 안 타는 거야.
맞아요. 아, 별 보인다. 많이 보이네. 야, 이거 안 추워? 그치? 서울 지금 많이 보이네. 안에 저기 침팩이랑 좀 열 좀 올라와?